콩고드, 크레도스, 옵티마, 로체 모두 기아 자동차의 중형 세단의 역사를 담당했던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을 거쳐 현재는 K5가 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2010년 세상에 첫 선보인 K5는 기존과는 다르게 준중형, 대형을 아우르는 네이밍을 짓기 위해 K라는 이름에 넘버링을 붙여서 탄생하게 되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K는 기아 자동차, 대한민국, 키네틱 등 여러가지 단어를 고려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우디 폭스바겐에서 활약했던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가 기아 자동차에 들어가 선보인 디자인 차량이기도 해서 그런지 굉장히 호평이 많았기도 한데요. 과학, 양카라는 수식어가 붙어 이미지를 많이 깎아먹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수식어가 붙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관심과 판매량이 많았고 중형이면서 괜찮은 디자인이었기에 허하호 번호판을 달고 그렇게 쏴댔던 것이겠죠. 포르테쿱과 크루즈의 튜닝카 계보로 이어받은 것도 사실은 인기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앞세대의 녀석들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진짜 K5의 모습을 보여준 바로 프로젝트 코드명 DL3 3세대의 K5입니다. 2세대의 K5가 페이스리프트 된 지 2년이 안 된 시점에서 기아사는 3세대의 풀체인지 K5를 계획하게 됩니다. 뭐 기아사도 여러가지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K5 1세대 초창기에 흥행물이 빠지면서 점차 내려가는 판매량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네요. 국산에서 사륜구동은 어떻게 보면 고급 대형 세단에서나 볼 수 있는 녀석이었지만 이번 K5는 중형 주제의 사륜구동을 생각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걸요. 전륜기반 사륜구동이긴 하지만 그래도 북미에는 1.6 터보에 조합해서 나왔고 수출명 또한 옵티마에서 온전한 K5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본적으로 2.0 직렬 4기통 엔진을 사용하며 자동 6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독일 3사를 제껴먹고 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디자인이 정말 잘 빠졌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쏘나타 DNA과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사실 풀옵션이 아니라면 기본적인 옵션은 쏘나타가 더 잘 빠졌습니다. 선택권 폭도 넓고요. 쏘나타도 이번 DNA 시 디자인이 잘 빠진지라 아반떼의 팀킬이 아니었다면 더 잘 팔렸을 수도. 어딜 가나 자동차 디자인은 개치라 그런지 이번 K5 3세대 또한 호불호가 갈리고 있긴 하지만 호가 더 많지 않을까 싶네요. 대체적으로 1세대부터 큰 변화 없던 디자인이 아닌 아예 풀체인지가 되었다라는 것도 인상 깊었지만 이쁘게 잘 뽑아냈다는 것에 대해 더 큰 찬사를 보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극호입니다. 공격적인 익스테리어를 지녔음에도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듯한 느낌도 들며 헤드램프와 라디에이터 그릴의 조화, 그리고 무엇보다도 A필러부터 시작되어 리어까지 연결되는 크롬 몰딩이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높여준 것 같네요. 외관만 보면 이미 튜닝차 부럽지 않은 디자인, 이제 과학이라는 이미지만 벗을 수 있다면 완벽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과학이라는 수식어는 드라이버에게 달렸지만 말이죠.